지난주에 가수 천명훈 씨와 소속사 간의 갈등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천명훈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주말에는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이번 논란과 관련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NRG 멤버 천명훈이 지난 21일 소속사인 뮤직팩토리에 대해 업무 방해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뮤직팩토리 측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천명훈의 방송 출연을 자제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천명훈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천명훈은 지난 주말 자신의 미니 홈피에 소속사 갈등 문제가 불거진 후 복잡했던 심경을 밝혔습니다. 천명훈이 소속사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솔직한 마음을 밝히자 팬들도 앞다퉈 미니 홈피를 방문해 응원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을 전한 중국 팬들의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천명훈과 소속사인 뮤직팩토리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최근 천명훈이 SBS 실제 상황 토요일 출연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NRG의 스케줄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현재 천명훈은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소속사 측은 지난해 8월 재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